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베개 리뷰입니다. 아, 전혀 내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베개가 얼마나 편한지에 대해서 찍으려고 이렇게 애들이랑 왔어요. 또 옆에. 아, 이거 진짜 편한 게 제가 옆으로만 잠을 자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자면 잠이 안 와. 이러고 양을 세든 뭘 하든 잠을 잘 수 없는 스타일이라 꼭 이렇게 자야 되는데 화면 가립니다. 아저씨 화면 가려요. 이리 오세요. 아 얘네들이 아 진짜 카메라 욕심 있어. 저리 가봐. 안 보이잖아. 가봐. 아 가봐. 비켜주세요. 아 아줌마 아저씨 비켜주세요. 이리 오세요. 아 좀 나와봐요. 아 나와봐. 일로와 변아. 응. 아 우리 애들 카메라 역시 엄청 많죠. 아 진짜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보시면 이게 높낮이가 달라요.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높은데 우리가 어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높잖아요. 옆으로 자면 원래 이렇게 잤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항상 잘 때 좀 어깨가 접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동안 다른 베개 썼을 때는. 그리고 이 높이가 나한테 안 맞으니까 잠 자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. 그런데 이거는 잠 자기가 진짜 편한 게 일단 이게 높으니까 이쪽이 높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자다가 팔이 저린다든지 막 이런 것도 없고 높이도 괜찮고 잠이 좀 잘 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옆으로 잠자시는 분들은 이 베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. 절대 이러다가 잠들지 않으니까 그치 별이야? 애들이 참 신이 났죠. 그래서 보시면 자, 아 좀 나와봐. 굴곡이 엄청 달라요. 완전 다르죠? 모양도 되게 특이해. 그리고 엄청 커. 자기가 편해요. 이제 좀 더 높은 쪽이 아래고 이쪽이 이제 윗부분인데 솔직히 어느 쪽으로 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자도 저는 편했고 이쪽으로 자도 편했는데 원래는 이쪽이 딱 이렇게 자는 게 정상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베고 이렇게 자면 아주 편해요. 특히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옆으로 많이 자는데 이제 바디 필로우가 없으면은 불편하잖아요. 근데 뭐 잠깐 이렇게 낮잠 잘 때는 이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옆으로 잘 때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베개 리뷰였습니다. 오늘도 꿀잠 자시길 바랄게요. 빠이빠이.